2장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다.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위로 우뚝 솟은 으뜸 산이 될 날이 오고 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말하리라. 자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계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일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 가문아,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하나님 주께서 주의 가문 야곱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거짓 종교로 블레셋 마술과 이방 요술로 주체 못할 재물들로 온갖 물건들로 무수한 기계와 도구들로 온갖 종류 온갖 크기의 신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시궁창에 얼굴을 처박은 타락한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용서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언덕으로 내빼라. 동굴로 숨어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목에 힘주고 다니던 자들 목이 꺾일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꺾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그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허세 부리는 것들 모든 뽐내는 것들과 맞서신다. 높이 솟은 거목들 거대한 밤나무와 맞서신다. 킬리만자로와 안나푸르나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과 맞서신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마천루와 맞서시며 웅장한 오벨리스크와 신상들과 맞서신다.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들과 맞서시며 우아한 호와 범선과 맞서신다. 허풍 가득한 자들 결국 바람이 빠질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꾸민 막대기와 돌멩이들이 죄다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절벽 동굴 속으로 기어올라라. 무슨 구멍이든 보이는 대로 찾아 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꾸며 경배하던 막대기와 돌멩이들을 아무 하수구나 도랑에 던져버리고서 바위굴이나 절벽에 난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그분의 눈부신 임재를 피해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인간의 불가한 존재들에게 아첨하는 짓을 그만두어라. 그들은 자아와 허풍으로 가득할 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